제니스, 어떻게 할 거야? 오전에만 해도 매출 그래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았는데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시간 문제라고.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 해놨습니다. 여론이라는 게 금방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. 하루 이틀만 시간 더 주십시오. 이대로 인터넷이 주무르는 대로 끌려가자고? 필립 만나서 사실관계 해명 부탁하겠습니다. 피해자가 직접 해명하면 대중들도 믿어주지 않을까요? 그 자식이 해명해 주겠어? 몰카범이라는 거 지 입으로 인정하겠냐고. 아무튼 둘이 책임지고 수습해. 다 된 밥에 콧바뜨리는 일 없게 하라고. 알겠어? 필립 만날 거 없어요. 필립이 해명만 해주면 손해볼 거 없어요. 내가 만나요 그럼. 본부장님보단 내가 협상 카드로 유리해요. 그리고 이미 약속했어요. 만나지 말아요. 지난번처럼 또 당하면. 몰카 안 찍어요 이제. 그 자식을 어떻게 믿어요. 어제 만났어요. 진심으로 사과 받았어요. 필립을 왜 만나요? 내가 누굴 만나든 자유죠. 제니스랑 만나기로 했다며. 오빠한테 폭행 사건 해명해달라고 부탁할 거야. 야, 그럼 내가 몰카범이란 걸 인정하란 소리야?